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너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 있는 분들이나 또 없는 분들이나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겪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의 인생의 설계와 희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지나친 자산 격차로 인해서 현대판 신분사회라는 넘어설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의 원천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회의 가장 불공정한 그러한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간에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마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에 부동산, 특히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제도나 법규에 미비를 틈타서 온갖 규제를 피해갈 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다주택 또는 불법 임대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세금까지도 탈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거나 옆에서 겪어서 알고 있는 뜻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문제의식과 분노를 사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는 아쉽게도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6월부터 최근 10월까지 진행됐던 외국인 주택 투기의 실태 집중 조사와 그에 따른 단속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매년 6천 건 내지 8천 건, 그리고 작년 통계는 중국인이 이중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 자금은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 중에 하나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도 그에 따른 자료나 우리의 통계 또는 제도가 미비한 것을 틈타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 규제에 묶여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올해 6월 달부터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거래 전체 2만여 건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비정상 거래 1145건을 선별을 해냈습니다. 그에 따른 집중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오늘 그 이 책임자들 또 기관장들께서 오늘 이 브리핑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관기관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이 비정상 거래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현금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임대 목적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외국인 간 직거래하는, 그 밖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정상 거래의 유형, 그리고 그 안에 전형적인 그 범죄 수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567건을 적발했습니다.
거래 건수는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의 거래에 위법 행위가 여러 개 적발되거나 관계 기관별로 별도로 통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총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을 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건이 121건입니다. 해외 자금이 들어오려면 관세청 등 우리 외환당국을 거쳐야 됩니다. 휴대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또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휴대가 아니라 외환 금융 체계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이런 사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모두 통보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부가 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외화 반입 신고 없이 8억여 원을 현금으로 반입한 걸로 의심이 되는데요. 서울 소재의 42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매수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적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업 등 영리 행위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그에 맞는 비자, 체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57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겠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짜로 올려놓는 명의 신탁 8건,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리 행위가 불가능한 방문 동거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매수자가 자기의 사위로부터 4억 원가량을 조달해서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 세 채를 매입한 다음에 월세라는 명목으로 포장을 해서 사위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적발이 됐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편법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법인과 그 임원 간에 법인 돈 또는 부모의 돈을 거래대금으로 대여하거나 사실상 제공을 해놓고는 이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세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외국인인 아내가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용해서 서울 소재 3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가지고 사실상 아내 이름으로 매수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1가구 2주택의 문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포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인데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수도권,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 177건.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에 소재한 주택 7채를 45억 원어치 매수한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동 매수자가 자금 출처를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단속 기간 동안에 이걸 내라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현재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를 해서 자금 조달 소명을 응하도록,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저희들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해보니까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55%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캐나다인 경우에는 원래 그 국적 오리지널도 있지만 교포들 내지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꽤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32%, 서울 30% 등 수도권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저희가 여섯 가지를 앞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관세청과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정보 공유나
합동단속을 상시 시행하는 공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 관세법을 어기는 이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셀 틈이 없는 그런 체계를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가족 정보가 현재 미비합니다. 법무부는 동거 가족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족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세당국 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를 해서 일가구 다주택 부분들은 세금이 중과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이라서 가족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회피해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는 거래 신고 시에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 거주지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거주지 관련 서류를 우리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내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건의 거래가 있을 때 그에 따른 가족관계나 세금관계 또는 규제관계 이런 부분들을 뭐 부서별로 이거를 다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행정구역별로 지자체장들이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외국인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제도가 말만 있었지 현재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토지 거래 허가는 여러 가지 헌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와 사용 용도를 특정해서 토지 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을 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동안에 이 부분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미 8월 달에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임대 사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 비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워낙 집값도 비싸고 임대 수익이 외국에 사는 것보다 높으니까 와서 쉽게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채를 우리 우리나라의 임대 공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나 금융에 대한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리 사업이 불가능한 이런 무자격자들이 임대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체류 자격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9월 달에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존의 주택거래 통계는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또 토지에 대한 거래와 보유 통계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주택 보유 통계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게 공백이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택 보유 통계도 저희들이 12월에 시범 생산을 하고 내년 1분기 내로 국가 공식 통계로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 관리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 대응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허술한 법망 또는 관계 부처 간의 공조 내지는 정보 공유가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투기에 오히려 앞장서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면서 오히려 한국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을 더 이상 노릴 수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대응과 공조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자국민의 주거안정 보호와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교통부나 오늘 참여해 주신 관세청, 국세청, 법무부 또 기재부와 행안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일선 현장에 있어서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의 상시체계를 가동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법안에 있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이 필요하고요. 통계당국과도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여러분 이 보신 것처럼 예, 외국인 불법 주택 거래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을 세웠습니다만은 앞으로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우리 기획 조사를 지속하고 확대해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의 불법 투기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국세청 차장님, 법무부 출입국정책 단장님께서는 연단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저 국토교통부 우리 실장 단장은 우리 저 후속 질문에도 남을 테니까요. 우리 관세청장님, 국세청 차장님, 또 우리 법무부 단장님께 질문을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요. 답변은 각 소관기관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의 신준섭 기자님. 예, 국민일보 신준섭입니다. 일단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그 조사라 기획 조사라서 사실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일단 좀 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그 거액을 들여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혹시 저희가 셀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예인이나 뭐 그렇게 좀 알만한 사람이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중에 뭐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뭐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저희가 알만한 뭐 그 사례가 있을지가 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세청 차장님과 관세청 차장 아니 그 관세청장님께 여쭙겠는데 그 이제 국세청 출입하면서도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불법 탈세 그리고 편법 증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접했습니다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국내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 여객 탈세나 이런 건 잡는 케이스를 저희가 많이 접했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게 탈세를 한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엄정 수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제가 일천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례를 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그 엄정하게 대응이 될지 그 국내에 있는 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차장입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통보해 주시는 그 자료 8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세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사실 그 과세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것보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혼용되기는 하지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고 이제 저희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은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동안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있는지 여부는 이따가 우리 단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세청장입니다. 예,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그 처벌의 유효성 관련해서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서울 지역 중심으로 불법 투기적인 외국인 그 주택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때 당시에도 800억 원 이상의 어떤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걸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불법 이 투기적인 외국인 이 주택거래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자금을 정상적인 외국인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1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이 환치기 사례인데 환치기를 통해서 부동산 그 불법 자금을 유입하는 경우에는 그 환치기 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환치기를 통해서 이 부동산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2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25억 이하의 경우에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도 외국관 거래 법령에 따른 그런 제재라든가 형사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님. 네, 그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투기 대응하고 관련해서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법무부에 각각 어떻게 역할을 분리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국토부가 기획조사한 내용을 통보한 후에 각 기관의 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도 여쭙고 싶은 게 그동안 국토부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거래 조사를 했었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조치를 요청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끼리 서로 통보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치 완료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저희 법무부에서는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체류 자격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뭐 재외동포, 영주 자격, 뭐 결혼 이민 같이 좀 영리 활동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자유로운 자격 외에 그러니까 일반 취업 자격이나 유학 자격 그 외 그냥 장기 어떤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받은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가구원이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일가구 뭐 다주택이 혹시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 등록 정보나 재외동포 그 거소신고 그 정보를 그 가구원까지 이걸 이제 관계기관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택 취득자금이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온 부분 이제 반입 경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금 원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 정보 그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강화인데 관세청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121건의 의심거래를 갖다 조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라든가 외환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국토부에 보내서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되게 활성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통보해 주시는 자료는 저희청 입장에서 보면 탈세 의심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다른 과세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 분석해서 그래서 소명이 자체적으로 되면 하겠지만 소명이 안 되거나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법인 뭐 장관님께서 발표하실 때 법인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 법인 자금 유출이라든지 그런 혐의가 있으면은 저희를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 주신 관계기관들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청과는 MOU를 체결해서 명시화하고 또 지속화하도록 아예 제도화하겠고요. 다른 우리 기관들도 이번에 보니까 서로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단기간에 이 조사를 1차 조사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후속 조치를 각 기관별로 해보면서 어떠한 제도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또 지속적인 협력 사항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 삼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MBN의 김병기 기자님.
예, MBN 김경기 기자입니다. 일단 그 저 우리 관세청장님께 그 부동산 구입 자금이 대부분 이제 금액이 큰데 이렇게 휴대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환치기 이런 거로 이게 가져올 만큼 일단 그게 되는지가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렇,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리 국세청 차장님께는 그 이제 미납세금을 이제 저 추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보통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택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미납하는 세금이 주로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일단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반입 유형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휴대 반입이 있고 두 번째가 환칙인데 말씀하신 대로 휴대 반입은 사실 그 금액이 이제 큰 규모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맞고요. 두 번째는 환칙인데 환칙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환칙이가 있고 하나는 가상자산화와 연계한 환칙이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할 때 정상적으로는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금 출처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식화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이걸 전자직업을 통해서 국내로 들여와서 그렇게 된 다음에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국내 거래소에 팔아서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 같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그 해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한 불법적인 가상자산과 연계된 환치기가 많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서울 지역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많이 저희가 적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거는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할 거냐 부분은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사를 해보면 정보하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도 11월 달에 맺을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택 매매 와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로부터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관세청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상시 수사 적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사장 답변 드리고 예. 그 국세와 관련된 주택 보유와 관련된 국세는 이제 뭐 주택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 그 보유 양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세하고 관련되는 것은 주로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종부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 오늘 장관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의 대부분 이제 자금 원천 측면에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그 자금 원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뭐 개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금 유출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같은 그런 뭐 국세 관련 세금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저 TV조선 송병철 기자님. 네, 저 TV조선 송병철 기자인데요. 지금 보면은 사례 중에 무자격 그 비자 임대업 같은 경우에 조치 계획에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전체 적발된 건수 중에 거래를 뭐 취소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사례는 더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 장관님께 어제 대책 관련돼 가지고 어제 이제 대출 규제를 좀 안에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기존에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나왔던 거는 부양책이라서 기존의 입장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많이 얼어붙은 상황인데 어제 같은 그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스크 때문에 조금 중간에 좀 부정하게 들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질문을 요약을 좀 해주십니까 대변인께서? 예. 그 이번에 뭐 단속된 사례에 대해서 뭐 거래 취소라든지 이런 게 거래 취소가 가능한 사례가 있느냐 물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은 이제 어제 그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그 나온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장관님 뭐 평소 말씀하고 뭐 기조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부분하고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부분인데 예. 오늘은 외국인 투기 조사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서 그 두 가지 질문은 장관님 좀 답변을 하시기가 예. 아, 그 예. 앞부분은 우리 단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저희들이 기조가 다르다기보다는 저희는 특히 그 시장에 있어서 지금 뭐 어제 그 푼 네 가지 조치들은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의 문제지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 가격의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시중 자금 사정이라는 것이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PF 대출을 통한 이 건설의 공급 주택에 대한 공급 금융이나 아니면 실수요자들 당장 이미 청약에 당첨됐거나 이사를 가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창구가 지나치게 막혀 있거나 우리 가격 상승기에 지나친 규제 때문에 좀 억울하게 청산 당해야 되는 내지는 금융의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거는 풀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갑자기 반등시킨다든지 가격을 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기 어렵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것을 어제 또 대통령께서 모처럼 소집하신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앞당겨서 꺼내놨다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기조가 달라졌거나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거나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실장 단장께서 좀 해주시고 우리 이분들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우리 관세청 국세청 법무부에 대해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저희들은 일단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실장 단장에게 넘기겠습니다.